예, 안녕하세요. 호두적입니다. 예, 고구마 모종 제가 오후에 예,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팔았어요. 예, 오, 한 박스에 13단이 들었는데 4박스 오늘 들고 왔거든요. 4박스. 그러면은 뭐 계산해보자. 예, 52개. 52단. 이 3단만 더 파면은 오늘 52단은 그냥 가볍게 예, 한 개 된 것입니다. 요 이제 시골 이제 시장 같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고구마 모종 있잖아요. 예, 고구마 모종을 이제 사가시는 분들은 예, 농사 짓는 분들이라서 오전에 일찍 나와서 사갑니다. 예, 제가 만약에 오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더 팔았겠죠. 예, 모종이 늦게 왔어요. 한 12시쯤에 왔기 때문에 제가 점심을 먹고 장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멘트도 엄청 중요합니다. 멘트. 예, 고구마 모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나 있는 게 더 잘 살고, 그리고 또 잘 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달리겠죠, 고구마가. 예, 더 크게 달리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모종도 좋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뿌리가 달린 게 물건에 걸리면 좋을 텐데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손님들한테도 이제 면을 트야 되고 한 3년 정도로 돌아갑니다. 3년 정도. 이게 신뢰가 이제 또 있어야 되고, 농사 좀 잘 안 되면은 모종가도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예. 그런 이제 에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비스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신뢰도가 이제 쌓인다니까.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농민들 분께서 이제 믿고 동네 분들 싹 이제 다 걷어갖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싹 이제 주문을. 그러면은 장사 역시 쑥히 먹게 되는 거죠. 자, 멘트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만약에 뿌리가 달려있다.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자, 해남 꿀고구마, 해남 꿀고구마. 뿌리와 추위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됩니다. 예, 뿌리와 추위가 좋기 때문에 농사 잘 됩니다. 죽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시면은 손님들이 이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 고구마 돈 내 하면서 이렇게 사가더라고요. 예, 잘 사갑니다. 모종 장사, 이거는 첫 해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신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쌓아놓으면은 예, 그 후는 양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고구마 모종 첫 해고, 그동안에 이제 뭐 참외라든지 뭐 가위 여러 가지 채소 이런 거 장사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이제 파는 이제 그 원리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좀 팔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하면 할수록 오늘도 이제 주문도 받았습니다. 운이 참 좋았습니다. 예, 주문은 두 분한테 이제 농사 많이 짓는 분한테 받았어요. 예, 다음 장날 여기 이제 지어 또 다음 장날 와서 물건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엄청 좋습니다. 고구마 모종이. 예, 고구마 모종 좋습니다. 요거 해남 꿀고구마거든요. 예? 해남 꿀고구마. 뿌리가 난 게 이게 잘 되는 거 알죠? 뿌리 안 난 거를 심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해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살아요. 이게 한 단에 몇 개인데? 이거는 개수가 다 틀려요, 줄기가. 100개 이런 거 보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해난 거 아닙니다. 줄기가 두껍거든요. 예? 예, 줄기가 두껍기 때문에 줄기가 좋으면 뿌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뿌리를 이렇게 예. 맹대로 심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그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뿌리 없는 거 심는다니까 어떤 거 죽어요, 뿌리 안 내리면은. 다 잘 산 겁니다. 예, 다 잘 산 겁니다. 이거 원래 많은 씨는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많은만 주시면 돼요.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다 틀려요, 이게. 굵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세 보니까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예, 이제 키로수로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봐야 돼요. 고구마는 줄기와 뿌리를 봐야 됩니다. 저도 오늘 운이 좋았었어요. 농가에서 오늘 하늘까지 갔는데 많은 시간 받았는데 만원만 주시면 돼요. 모종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저 장보고 금방 오게 그러면. 그럼 지금 사야 돼요. 딴 사람 사면 좁혀야 되니까.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요. 예, 이따 온다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뿌리 이제 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너무 잘 된다고 뿌려 좋으면은 고구마 그렇거든요. 심으면은 줄기가 없는 거는 이제 뿌리 땅에 내리면 살고 뿌리 안 내리면 다 죽습니다. 예, 다 죽고 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납한 거 지금 박스 이렇게 일단 내려놓고 사신다 그랬으니까 사신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여기도 핀박스입니다. 보시죠. 예. 이렇게 다 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틀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면 돼요. 제발 저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따 올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른 데 아마 물건을 보고 올 거예요. 예, 상태를. 근데 뭐 오늘 진짜 큰 소리 치면서 이 뿌리 덕분에 큰 소리를 치면서 예,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이제 산지에 가서 이렇게 뿌리 있는 거를 보고 사면 더 좋겠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 조사가 아주 좋은 중요한 기초이자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눈을 보고 물건 사오고, 예. 뭐 가격 조금 비싸도 이런 거 사세요, 차라리. 그래서 뭐 500원 더 비싸게 부른답니까? 사요. 예. 큰 소리 치면서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답니까? 이게 농사가 잘 돼버리면은 소문이 팍 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를 와서 파는 게 나아요. 내가 좀 적게 맞이 못하더라도 좋은 거를 좀 싸게 파는 거죠. 좋은 거를 싸게 팔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가 잘 됐답니까? 그러면은 우르르 다 주문 받아서 저한테 온다 이겁니다. 예. 제 어제 영상 찍은 거 됐죠? 이장님들 이렇게 뚫어 놓는 것도 좋다고 이장님들한테 딱 찾아가갖고 제가 이런 장사합니다 하면서 예, 박가스 좋잖아요. 이거 딱 사갖고 예. 딱 인사드리고 마을에 가는 보통 가시면 이장님이나 본회장님 있단 말이에요. 딱 가서 인사 딱 하고 예,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대신 이제 또 이장님이나 또 본회장님 좀 이렇게 좀 이제 챙겨드릴 수 있도록 싸게 드리는 거예요, 물건은. 예, 물건은 이렇게 좀 이제 이장님이나 또 본회장님 또 이렇게 힘써준다 합니까? 예. 좀 더 싸게 드려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마진을 좀 볼 수 있게끔 이장님 부회장님께서 아무래도 일을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해드리면은 내가 이거 해놓을 때까지는 평생 해먹는 겁니다. 평생. 예,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실 거예요, 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다 팔았습니다. 네, 다 팔았습니다. 이게... 뿌리가 좋다 보니까는 농사 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렇게 다 나갔어요. 이게 다음에 저한테 또 안 사실 때도 또 대를 보시고 사세요. 그 뿌리가 가면 내리면 커지기 때문에. 예, 개수를 보시지 마시고 이거를 뿌리를 보고 이거 대를 보고 개수를 그러니까 보시지 마시고 이거 뿌리를 보고 사야 됩니다. 작년에 좀 잘 피하는 거 많이 많이. 그래도 이제 뿌리가 뜨면 빨리 이제 큰다 이거죠. 그리고 빨리 출하면 가격에서 많이 받잖아요. 먹어도 내가 또 빨리 먹을 수 있고. 천문에 다 비싸거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다행히도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 온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또 다 팔았습니다. 예, 내일도 뭐 기회 되면 또 시간 나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파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판했습니다.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다 팔았습니다. 예, 여러분 또 영상 찍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